우리가 죽었다기엔 집은 그대로네.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봐봐요. 이렇게 우리 집을 만질 수도 있고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맞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저희 이 모든 건 모두 꿈일 거예요. 그렇겠지. 분명 몇 분 후 침대에서 으아 꿈하면서 내가 내 방에서 일어날 거야. 어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더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직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 내 아들, 손주들과 며느리인데,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을 한 번에 다 가져가십니까? 아이고, 신이 있다면 참으로도 무심하셔라. 나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나 데리고 가시지 이렇게 창창하고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다니.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그렇게 나온 가족들은 주저앉은 아버지 옆에서 죽음을 진짜 실감했다. 내 장례식을 내가 보다니 기분이 이상하구만. 그래서 그런지 내 장례식 가치가 안 탈까? 이게 내 영정사지? 뭔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 딸, 그래도 우리 가족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저기 저 할머니 기억나? 너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놀러와서 너를 많이 돌봐주곤 했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야야! 네 친구들도 엄청 많이 왔더라. 오, 그러네. 리아야, 날 두고 떠나지 마. 아직 너랑 놀 게 얼마나 많다고. 이젠 막장 같은 아저씨 가족들을 이제 볼 수 없는 거야. 발냄새만 심했던 아저씨, 그리고 힘만 쓰던 아줌마, 그리고 리아는 못생겼고, 요르르는 지가 이쁜 줄만 알고 맨날 예쁜 척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미워, 미워도 보고 싶을 거예요. 자식들,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울어? 그만 울고 내 엉덩이 춤이나 보라고. 리아 녀석, 친구들이 너무 슬플까봐 보이지도 않는데 웃기려고 노력하다니. 그러게요, 너무 슬퍼요. 우리 가족 장례식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참 고마운 사람들, 한때는 미워했던 사람들도 보였다. 하지만 죽으면 모든 게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엄마 아빠, 저 이제 어떡하죠? 글쎄, 엄마도 죽어본 건 처음이라서. 그런데 아빠는 아까부터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망했어. 망했다고. 망했어. 그게 사실은 말이야 얘들아. 어리선 자와 자식들, 집과 물건을 보면 눈물이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부동산 아줌마가 그냥 물건이고 건물이고 통째로 경매로 올려줘. 알겠지? 알겠어요. 그런 것이 전문이죠. 그래, 최대한 빠르게 팔아줘. 아빠, 그건 안 돼. 우리 집 팔면 우리 어디서 살라고. 아! 내 목소리가 들리질 않나 봐.
그러면 우리 집도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집은 우리의 추억이 있는 집이라고요. 괜찮아. 가족들이 다 죽은 집을 누가 사려고 하겠어. 걱정하지 마. 여보, 그렇겠지? 그렇겠지. 아무도 안 살 거야. 이 집 진짜 싸게 올라왔죠? 들어오세요, 가족분들. 뭐야, 벌써? 여기가 진짜 좋은 점이 어우, 이런 물건들, 가구들을 다 놓고 가셨어요. 여기 식탁이랑 여기 냉장고 이런 거 보세요. 정말 좋죠?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기엔 딱 좋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렇게 싸게 올라온 거 보니 뭔가 사연 있는 집인가 봐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멀리 여행 가셨는데 못 들어올 것 같다고 해서 싸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좀 둘러볼게요. 돈 냄새가 나네요. 돈 냄새가. 우리 남편이 좀 특이하죠? 제가 이 집이 너무 싸서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사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 남편은 사업가라 그런가 돈이 되는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 온 거예요. 그렇군요. 남편분이 보는 눈이 있으시네. 두 분 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네. 오, 아빠. 아무래도 사는 분위기인데요. 추억이 있는 우리 집을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선 안 되지. 우리가 깜짝 놀래켜서 이 집이 절대 팔리지 않게 하자. 좋아요. 나에게 다 생각이 있어. 여기는 안방이에요. 부부가 살았던 곳이라 참 깔끔하죠. 그런데 약간 침대나 이런 것들이 좀 싼 티가 나는데. 그런 건 들어오셔서 천천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사모님. 그렇긴 해요. 여기 살던 아줌마 못생겨서죠? 이런 감 없는 여자들이 꼭 뱃살 출렁출렁 아줌마더라고요. 아이, 농담. 저스 키딩. 이 아줌마가 내 인테리어를 욕해? 무섭게 해줘야겠어. 얘들아, 준비됐지? 이렇게 물건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깜짝 놀라서 도망갈걸? 응? 저거 뭐야? 잠깐만. 귀신이라도 사라짐 아니야? 물건이 왜 그렇게 떠다녀? 아이, 설마요. 전에 살던 분이 마술 하시는 분이에요. 마술? 저거 다 마술 도구라고요. 그렇구나. 마술사셨구나.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아이들 방도 보셔야죠. 좋아요. 자, 나가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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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안 통하는데? 그러게, 저 부동산 아줌마 보통이 아닌데? 제가 이럴 줄 알고 두 번째 수를 써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 자, 여기가 아이 방이에요. 아이가 참 좋아하겠죠? 와, 엄청 좋다. 엄마, 나 여기서 살래. 보세요, 사모님, 아이가 참 좋아하잖아요. 에? 엄마!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에? 무슨 소리냐, 아이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집이 왜 싼가 했더니? 사모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아이들이 참 개구졌군요. 이렇게 낙서를 막 해놨으니 벽지가 다 상했겠어요. 그래서 싸게 올랐구나. 왜 이렇게 긍정적인 거냐고? 오케이. 집으로 계약할게요. 우리 아이도 좋아하고 리모델링만 살짝 하면 예쁜 집이네요. 그러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사 언제 하시겠어요? 내일 당장 하죠 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 작성하러 가시죠. Let's go. 네, 가자, 여보, 준식아.
엄마? 아빠, 이제 어떡해요? 우리 가족들의 추억이 있는 집이 뺏기겠어요. 괜찮아, 아직 기회는 있어. 이사 오면 더 무섭게 해서 내쫓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이삿짐도 드렸겠다. 정말 뿌듯하다. 준식아, 그렇지? 네, 너무 좋아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 오, 빨간 유지줄까? 파란 유지줄까? 저 휴지 필요 없는데요. 저 비댔어요. 어? 이게 아닌데? 어? 날 보고도 무섭지 않은 거야? 자세히 보니까. 못생겼어! 무서워,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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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화장실에서 못생긴 애가 날 찾아봤어, 무서워. 춘식이가 많이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니니? 그래, 귀신 같은 건 없단다. 빡다르똥 쫄 더 만들어야지. 어? 어? 저게 왜 저기 있지? 응? 자, 왜 떠나야겠다. 어? 저게 왜 저기 있지? 이상하다. 풍년기가 여기 났었는데 말이야. 자, 지금 제일 드러났는데. 호종아 반테니! 역시 이 집이 싼 이유가 있어서! 귀신이 있는 거야! 아, 이사도 다 했겠다. 이제 옷 좀 갈아입어볼까? 당신들, 여기는 잉예맨 가족의 집이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평생 저주해줄 테다. 왜? 예? 뭐 무슨 소리야? 여긴 우리 집이야. 당장 퇴마사를 불러 멋된 귀신들을 내쫓아야 되지. 퇴마사가 오면 우리 진짜 퇴치당하는 거 아님? 잠깐! 귀신 가족들 잘 들어. 사업이란 사업은 모두 성공시킨 남자, 내일은 김사옥.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각났어. 귀신들, 나랑 사업 하나 해보지 않겠나? 퇴마하지 않을 테니 퇴사밥도 맨날 맛있게 챙겨줄 테니 이 집을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서 내 돈을 번 건 어때? 이게 아닌데? 어서오세요. 귀신의 집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귀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대박이 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차려놓은 맛있는 제사상 많이 드십시오. 맛있다. 사람들 놀래키고 맛있는 거 먹고. 음식도 맛있고 귀신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냠냠냠냠냠. 우리만큼 행복한 귀신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맨날 맛있는 제사상을 먹으니까 말이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